네, 익명을 요구하신 23살 여대생 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여대생입니다. 몇 년간 사귄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도 벌써 5개월. 이제 다시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생겼어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좀 얼굴 표정이나 말투 같은 게좀 도도하고 시크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이나 절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제가 차가운 사람이라고 단정 지어버리고 맙니다. 성격상 애교도 많지 않고 살갑게 구는 걸잘 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약한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고 강한 척을 하는 편인데, 그래서 말이죠. 친구들이 소개를 시켜준다고 해도 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가 두렵네요. 사실은 몇주 전에 친구가 과 선배를 소개시켜줬는데, 그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넌 너무 도도해 보여. 난 애교 많은 여자가 좋은데 말이야.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절 판단해버려서 상당히 상처를 받았습니다. 물론 겉이 차가운 제게도 문제가 있는 거겠지만요. 제가 성격을 고쳐야 할까요? 아니면 언젠가는 제 진심을 알아줄 사람이 나타날까요? 그러게요. 일단 뭐 오해를 받는 건 어쩔 수가 없죠. 네. 처음 만나서 그 사람의 전부를 알수 없으니까요. 근데 저도 좀 기분, 감정 기복이 심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데, 또 알고 보면은 아니라는 말도 많이 듣고, 네. 그러니까 참 인연이라는 게 그래서 참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이상하게 좀 이렇게 잘 맞고, 네. 그런 첫인상이지만은 또 그런 걸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뭔가 첫눈에 반한다든지 그런 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과 함께 알아가면서 더 좋아지고, 네, 그런 부분이 언젠가 그런 분을 만나지 않을까. 성격을 뭐 고치실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또 우리 이분 성함은 잘 모르겠지만 이분의 또 매력이신데, 네. 조금 기다려보는 게 어떨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크림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아, 정훈 씨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머니의 약을 받으러 가까운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늘 다니던 길을 돌아서 다른 길로 가는데 오늘 도쿄 스카이트리가 갑자기 보였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 중 하나인 전파탑인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뉴스 영상으로 봐왔던 트리를 직접 보니 감격스러웠어요. 가까이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방향적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작은 것이었지만 무척 행복했습니다. 덧붙이자면 6월 10일, 네, 높이가 398m라고 TV에서 소개가 됐는데, 다 완성이 되면 634m라고 하네요. 네. 이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정말 전파탑인데도, 네, 규모가 정말 대단하네요. 네. 가까운 동네에 있던 거였는데, 네, 이렇게 또, 무관심하면 또 모르고 이렇게 못 보고 지나갈 수도 있죠. 그래서 동네 한 바퀴, 예, 이렇게 좀 시간 나실 때 돌아보는 것도, 우리 동네 뭐뭐가 있나 알아두는 것도 참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죠? 자, 노래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카라의 허니, 그리고 유엔의 늘. 그렇게 큰 연은
지금 이 시간